이 다리 아세요, 여러분들? 모처럼 생겼나요? 저 다리가. 저희 사무실 바로 앞이에요. 저희 사무실이 교대역하고 서초역하고 중간에 있는데요. 서초역에서 이렇게 반포대교 좀 넘어가다 보면은 이 언덕백이 있습니다. 여기는 이쪽은 서울중앙지검이 있고요.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고검이 있고 이쪽은 대법원하고 대검찰청이 있습니다. 요 밑에는 서초역입니다. 여기 넘어가면은 이렇게 하면 고속터미널이고 쭉 가면은 반포대교예요. 잠수교 있어요. 요 다리 누에처럼 생기죠? 누에 뽕뽕 뽕님 먹는 누에. 그래서 누에 다리입니다. 누에 다리를 딱 넘어가면은 오른쪽에 강남 성모병원이 있어요. 거기는 119 구급차, 또 사설 구급차, 또 대학병원 구급차가 많이 다녀요. 여기를 넘어가는데 구급차 소리가 들려요? 어디서 들리지? 맞은편에서 오는 거예요, 맞은편. 근데 차들이 꽉 막혔어요. 이런 곳에서 블박차 운전자분께서 앞차를 바짝 따라가지 않고요. 앞차를 좀 여유를 두고 가셨어요. 저서 앵앵 소리 나네? 그럼 내가 멈춰줘야 되겠다. 그래야 저 차가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겠구나. 라는 생각에 앞차를 붙지 않고 다른 차를 앞차 다다닥 붙어가는데 이분은 앞차랑 안전하게 거리를 충분히 평소에도 안전거리 두셨는데요. 지금은 내가 멈춰줘요. 그냥 갔으면은 그 차 못 가요. 같이 보시죠. 자, 여기서요. 차들이 많이 막히죠? 예, 차들이 많이 막힙니다. 양쪽에 차들이 많이 막혀요. 예, 그런데 좀 있으면 앵앵 소리 들릴 거예요. 자, 난 거리가 좀 벌리죠? 평소에도 이렇게, 자, 이제 들려, 이제. 어떻게 해요? 저 차 갈 데가 없잖아요. 내가 멈춰주니까? 예, 여기 다 막혔는데 내가 멈춰주니까? 네. 이렇게. 예, 내가 멈춰줬기 때문에 저 유턴 차로, 비어있는 차로로 갈 수 있었습니다. 이분이 평소에 여유가 있어요. 평소가 여유를 갖고 하시니까 앞차랑 거리를 충분히 뒀어요. 그 전에도, 소리 나기 전에도 앞차랑 좀 여유를 두잖아요. 다른 차도 여유를 둬요. 여유를 두는데 뺑뺑, 앵앵앵 소리가 나요? 그럼 내가 멈춰줘야겠다. 여기 좀 멈추자. 여기 다 막혀 있잖아요. 그래, 이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자. 예. 평소에 여유가, 여기 멈췄습니다. 멈추니까 저도 삐어삐어삐어 하다가 내가 쭉 가서 못 오죠. 나도 가고 뒤에서도 계속 오면 저 차 계속 서 있어야 돼요. 이분께서 운전할 때 여유를 갖고 운전하면 상황 판단력. 예. 내가 멈춰줘야 구급차가 빨리 지나갈 수 있겠구나. 항상 여유를 가지십시다. 훌륭한 영상, 좋은 영상, 대단히 고맙습니다.